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진 전시회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겁니다. 네, 10년 만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다, 그죠? 네. 그동안 순환구조대가 정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사진 전시회의 내용은 주로 어떤 사진들입니까? 저희들이 10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본다는 뜻에서. 네네. 사실은 저희들이 봉사를 하면서 그 사진 수집을 많이 안 해놨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봉사계 급급했다고요? 네, 그렇죠. 봉사가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뭐 사진을 찍어서 남겨가지고 자랑을 한다라면 네. 이거는 또 봉사의 어떤 의미가 또 뭐 세태해질까 싶어서 네. 저희들은 그 뭐 사진 남기는 거에는 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네. 오늘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네. 좀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잘 찍어놨을 걸 하는 네. 생각이 든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시 앞에 보니까 지금 이게 보트입니까? 이거는 카약. 아, 카약입니까? 네. 이거 그럼 어떨 때 쓰는 겁니까? 밖에 있는 저 큰 배의 장비들이 천만의 장비가 들어있는데 네네. 그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아, 곳에 예,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네, 예, 이거 간단하게 그냥 들어가서 아, 저 혼자, 아, 혼자 다니면서 네. 은폐로 이렇게 아, 은폐 탐지기로 탐색을 해서 네네. 예, 그런 이제 인명구조 할 때 이제 많이 예, 쓰이겠다. 예, 예, 그렇죠. 네네. 주로 이제 인명구조에 네네. 그렇게 씁니다. 네. 지금 또 옆에 보니까 뭐 잠수복 같은 것도 있고 뭐 이 장비는 뭡니까? 이거는 수중 스쿠터라고 아, 해서요. 스쿠터요. 예. 예, 예. 우리가 핀을 지금 보이는 이 예, 핀을 예. 차고 다니면 그렇게 범위가 빨리 못 다니지 않아요. 근데 아. 이거를 타고 다니면 네네. 굉장히 많은 범위를 아, 그렇다 그죠. 예. 인체 저 사람이 이제 다이버를 할 때는 네네.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네네. 그 양을 가지고 몇 아... 몇 배의 효과를 아, 낼 수 있고요. 어, 수중에서 이제 스쿠터를 타고 이제 수중 수색을 한다 그죠. 이렇게 장비를 입고 그죠. 예. 또 이거는 어떤 장비입니까? 이거는 그 수중 드론이라 그래가지고 아, 수중 드론입니다. 아. 사람들 I love you라는 네. 수중 드론입니다. 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네. 수심이나 네. 위험한 그런 곳에는 얘가 들어가지고 카메라로 아 찍는다 그죠. 예. 카메라로 보면서 만약에 물체가 있으면은 예, 예. 앞에 로고팔로 집어서 인양을 하는 예,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사람은 몇 미터 정도까지 들어갑니까? 안동대는 최고 수심이 얼마 됩니까? 아유 깊은 데는 한 뭐 70m가 거의 가깝게 그러면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은 몇 미터까지 내려갑니까? 30m를 못 내려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30m 내려가면 저희들 장비가 네. 더블 탱크에 드라이 셔틀을 해서 네. 내려가가지고 이 민물은 올라오면서 이 감압을 많이 해줘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시간이 예. 예.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 민물 내수면에서는 예. 깊은 수심을 가급적이면 예. 그럼 아주 깊은 곳에 익사자가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수중 드론으로 아 드론으로 예. 예. 해서 이제 그러면 기구는 기구를 이용해야 한다 그죠? 예, 그렇죠. 네, 네. 사람이 직접 물론 사람이 만나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네. 내려갈 수 있는데 네네. 굉장히 위험하죠. 예. 예. 지금 그럼 전시회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예. 네. 지금 전시회장에 보니까 다양한 사진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요. 예.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지금 여기 이 사진은 아마 데스 대낙스 아닙니다. 아닙니까? 여기는 데스 대낙스 아닌데 라떼니 살인적 헬기가 출혈했을 때 우리 아, 대원들이 전체 전 대원들이 동원해서 왜냐하면 여기 이제 기장하고 부기장님이 익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 그 분들이 같이, 예, 같이 있었는 게 아니라 나오셔가지고 네. 익사를 당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 주변에 혹시나 네네. 사체가 그 아, 수색하는 부양에 있으면 네네. 사체가 부양에 있으면은 그거는 뭐 눈으로 발견하는 방법밖에 아, 뿐이니까 네. 우리 대원들이 이 헬기 사고는 몇 년,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2013년 정도 그래요. 아, 그렇다, 그죠? 예, 예. 13년도에. 아, 여기 있는 네. 헬기와 관련된 구조활동 사진이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요거는 아무튼 그 차량 인양. 아, 차량 인양하는 예, 것이고. 여기는 보니까 뭐 화재가 일어났는 것네요. 요거는 그 실제 상황은 아니고 훈련 네. 상황인데, 네. 한국 재난안전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이제 뭐 실전 같은 네. 그런 훈련을 네. 이렇게 막 익사자들도 만들고 아, 그래서 예. 실전 훈련을 네. 실전처럼 그렇게 아. 훈련한 겁니다. 이런 훈련을 또 받아야 아마 실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어요. 예. 아무래도 네. 그게 큰 역할을 해주죠. 네. 네. 지금 여기는 보니까
목조가 심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 겁니다. 네. 네. 민물고기가 많이 폐사를 해가지고 네네. 이게 악취가 엄청나게 나요. 그렇죠. 여름에. 특히나 네. 여름에 이렇게 그 부영양화 현상이 생겨가지고 네. 녹조가 발생하고 네. 이렇게 어류들이 죽으면 고기가 속을 못 쉬겠다. 이 어류, 예, 어류 자체에서 냄새가 굉장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래서 그렇다, 저런 거를 우리가 정화활동을 다 해주고 다 했다, 그죠? 어, 여기는 보니까 정말 저수지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죽었네요. 예, 예 전부 다 이 붕어잖아요. 예. 이 원인은 좀 찾아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기관에서 샘플 채취해가지고. 네네. 연구조사를 하죠. 예. 예. 그래가지고, 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아, 네, 못하고. 네, 그렇다고요. 예. 네. 그럼 기관에서 지금 가져오면. 여기도 보니까 뭐 저수지에 차량이 지금 뭐 어떻게 들어갔는 건데요. 안동호, 주진계. 아, 주진계입니까? 예, 예. 주진계에 지금 그, 차량 인양하는 거. 이게 뭐 어떻게 떨어졌는 모양이죠? 예.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인명구조활동을 정말 많이 하셨다, 그죠? 예. 네. 근데 지금 이런 활동을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위험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 회원들이 대비가 없습니다. 네. 대비를 받지 않습니다. 대비를 안 받고.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이 와가지고 때에 따라서 정말 희생, 정신을 가지고 여기 저희 그 단체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대비가 없으면? 그만한 뭐 사업 아 사업을 통해서 또 하고 이제 부족한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 네. 저하고 이제 구조대장하고 아 이제 좀 이제 십시일반에 버텨 정말 농사를 하신다 그죠 채워서 그냥 유지해라고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데 네. 그걸 감수하고. 또 자체 내 비용으로 인명구조활동, 자연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죠? 예예 예. 네. 뭐 힘들지만은 뭐 돌아서 뭔가 해결을 하고 나면 네. 그 보람 맞아요 네. 회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동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별 말씀 특히 순환구조에서 인명구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람이 입사가 됐을 때 못 찾으면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게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역할을 하는 건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음파탐지기 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방파적인 방법으로 음파탐지기를 가지고 제가 먼저 찾게 되는데 네네. 저걸 찾을 때쯤 되면 하늘 기관에서 네. 와가지고 며칠 찾다가 못 찾으면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죠. 예,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안 될 때 부탁을 예, 하겠죠. 그러면 그때 되면 유족들이 정말 다 지쳐 있거든요. 진짜 애가 타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눈물 납니다. 네, 왜 내 가족이 아무리 잘못해서 그렇죠. 그런 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지만은 네. 유족들은 정말 애가 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네. 저는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유족들한테 앞에 가서 발견했습니다 하면은 유족들 울 때 같이 눈물이 나죠. 회장님 아마 좋은 일 너무 하셔가지고 행복하실 거예요. 아마 그 보람된 그 생각 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런 10년을 행복감 때문에 또 더 네. 열심히 봉사를 하시게 됐죠. 네, 제가 10년을 이렇게 해가고 오지 않나 네. 싶고 지금은 뭐 또 이렇게 저걸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충청도다 뭐 강원도다 지금은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3일 갔다 왔어요. 아이고. 제 그 큰 배를 가지고. 배를 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구조 네, 활동을 하다 많이 쳤다.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네. 소문이 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전문가시겠네요. 인명구조에 있어서. 최고라고는 저는 자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음파탐지 네. 그 판독은, 네. 판독은 뭐, 일찍하려면. 네. 네.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도 뭐 MRI나 뭐 이런 사진을 많이 찍는데 찍는 것은 장비가 좋은데 중요한 건 판독이잖아요. 그렇죠. 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요거는 지금 학대가 되어 있는 상황, 네. 상태인데 네네. 저만한 저만합니다. 저만한. 아, 저만하다. 그죠? 저만한을 네. 이걸 판독을 해줘야 돼요. 네. 그 판독력.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노하우다. 그죠? 네. 하여튼 회장님 오늘까지 이렇게 봉사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경북순환구조대가 정말 경북에서 대표가는 그런 봉사단체 인명구조단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네. 어떤 뭐 상황이든 네. 달려갈 마음이 준 것 같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